이번에 국제 섬센터 주지이신 스님께서 오늘 생전 예수제 사제 본문을 말씀이 계셔서 스스로 없이 와가지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아까 교무스님이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 맞선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해서 서원의 발심으로 정진을 하고 그 덕목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더불어 대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공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초하루 날 저희 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불자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인생은 우리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업력 중생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업력 중생이 아니라 업력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의지적 작용을 해서 축적된 것이 업인데 그 업의 심에서 육도를 윤회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을 해서 회안코자 하는 원력보살이 되었으면 하는 걸 이렇게 연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윤달에 금년에는 또 그 코로나까지 발병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는 중에도 4월달에 윤달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전라도 쪽에 사시는 스님이신데 작년보다 도리어 불자들이 마음을 더 내는 것 같다. 한 등이라도 더 인연을 짓고 맺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짠했습니다. 어려울 텐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굉장히 짠한 마음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법문인데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인명종시에 즉득 왕생하시는 분도 있고 생전에 아미타부처님을 열 분만 염송해도 복덕과 지혜로 극락정토를 왕생한다는 말씀들도 하고 있지만 저는 전제는 저의 정토관은 극락세계에는 목적지가 아니고 원력보살이 되어서 일생고처에 올라서 극락에 가시거든 잠시 다녀서 사바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왔으면 하는 곳으로 비추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100일도 하고 돌도 하고 37일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뭐 숯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깥으로부터 그 감염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면역체계 같은 것들을 마치 이렇게 그것이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목격하면서 성장을 한 적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후 세계를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는 100일 안에 어떤 무민가를 갖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49제를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 솔직하게 10대 왕 이름 다 기억 못합니다. 10대 왕, 우리 전에도 생전 예수제 한다고 뭘 이렇게 무슨 대왕 했는데, 딱 한 분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염라대왕이지. 5대 염라대왕. 염라대왕. 근데 염라대왕이 담당하고 있는 그 주가 5제 때래요. 5제. 7749제 중에 초제는 눈으로 지은 업을 소멸하는 기간. 2제는 귀로, 코로, 혀로. 그럼 오늘은 이제 입으로 지은 업을 이제 관장하는 대왕님 앞에 지금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요.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10대 때 어떤 큰 스님이 생전 예수제 법문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신 것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걸 보면은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제 때는 몸으로 지은 업을 관장하는데 그분이 연나대왕이시라네. 그 다음에 이제 육제는 정신적으로 지은 업, 신구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암, 이, 미, 설, 신의. 그래가지고 육제가 지난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10업을 청정하게 밝히는 것을 10대 왕이 49일 되는 날은 그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쭉 여럿이 나와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귀에 그 말이 쏙 돌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 인명종시에 즉득 왕생하는 신과 용기와 지혜가 발현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제는 자신이 지은 업을 생전에 미리 닦는 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전 예수제, 우리 근데 생전 예수제라는 게 산제라고도 해요. 살아서 지낸 제라고도 하는데, 제를 지내는 것이나 불공을 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그 에너지 기운의 파장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리 불러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산 사람을 제를 지낸다 그러니까 뭐 마치 말이에요. 우리 인사법에 보면, 절에서 인사하는 인사법에 보면 스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성불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주자들은 스님들한테 인사할 때 어느 날 내가 귀담아 들어보니까 성불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일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갖다 준 거 함부로 소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여백을 주면서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성불하십시오 이러진 않아요. 공감됩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그동안 그렇게 인사했다 소리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극락정도 발언하는 걸로 보면, 인사법이 금생에는 복을 짓고 복은 짓는 거예요. 덕은 나누는 것이고 지혜는 닦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가 구조해짐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야기되는 부분들도 덜어는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법을 그렇다면,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는 극락이 좋은 세상이라면 인사할 적에
극락합시다. 극락하세요. 환영이 안 나을까? 그런데 상대가 극락하세요 하면 어서 죽으세요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까 봐서 그런 인사 못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성불할 건데? 언제 깨달을 건데? 생각하면 참 그게 길고 먼 시간인데도 우리는 공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예수제는 살아생전에 미리 제를 올려서 복덕과 지혜의 공덕을 쌓는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인 의례로는 영산제나 수륙제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는 뭐 꼭 윤달을 드러내는 가사불사를 그렇게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독심과 오용락 이걸 번뇌와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고통과 괴로움을 지니게 하고 그것을 지혜로운 이는 선근과 오리심으로 자비의 반란용선의 선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희 전에도 무상계 말씀을 한 소절 상기시켜 드렸어요.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용문이요 월고해지 자항이니 식으로 일체재물도 인차계보로 이 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인차계보로 이도고해하니까 영가들이여 예비 영가들이여 우리는 무상한 이치로부터 잘 살펴서 요단해서 허전하거나 허망하거나 허탈한 그런 감정에 매몰두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정진요. 그것이 수행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의 원인, 번뇌와 망상, 고통의 원인을 달리 말하면 혼란과 착각을 가져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감정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두 수레바퀴의 축은 방편과 지혜라고 하죠. 보리심은 방편이 되고 통찰력은 지혜니까 수행경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를 우리는 이런 삼일수심은 천재보라고 하는데 이런 기간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다듬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제는 대다수가 뭐 윤달에만 할 수 있는 불교 의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윤달을 우리는 공달이라고도 해. 공달. 요때만 되면 제가 불현듯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옆집에 나하고 동갑내기 여식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출가한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하고 동갑이요. 그런데 그때 그 해는 내가 태어난 해는 윤달이 5월달에 들었다고 그래요. 5월달에. 5월달에 두 번 겪은 거지. 그리고 저는 6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여식아이가 나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요량이지.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공달에 태어났다 해서 공순이요. 그런데 그 촌에서 집집마다 여러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유난히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그런 작은 인연도 인연이라고 그런 생각이 상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평상심이 돌아오고 우리들은 극락정토를 발언하면서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날마다 날마다 생전 예수제하는 그런 수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도 아까도 소인조 스님하고 그런 말씀을
해보 주지 스님, 법원 스님하고 그런 자원자원하면서 했습니다만, 우리 불교는 지금 대한민국은 11,000명, 한 1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가지고 확진자로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 90% 이상,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치가 되었고, 대구 경북에서는 한 종교 집단에서 파생된 그 현상이 8,000명, 9,000명이 그쪽에서 그렇게 감염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숫자가 파악이 다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500만 명이 넘는데요. 500만 명이. 거기가 100년 전에 무정변이라고 하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역병으로 14만 명 정도가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는 5천만 명이 생을 마감했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몇십 명이, 그것도 80, 90대가 70%가 넘는, 그것도 면역체계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세계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잘 초기 대응을 가름을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근간에 와가지고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또 변종, 그게 용산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집합체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된 것은 한 10배 가까이 더 독성이 강하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대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는 중에 우리 불가에서는, 절에서는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사찰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들의 그 몸과 마음을 이렇게 경건하게 닦는 그 수행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달라이라마가 누군지 아시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제가 이번에 저 국제선센터에 오시는 스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입제는 주지스님이 하셨을 거고, 초제는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2제는 봉선사 전주지 정수스님이 하셨고, 3제는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께서 하셨고, 4제는 정우가 왔고, 5제는 해거스님이 오시고, 염라대왕 이제 분별할 때예요. 그 다음에 6제는 전 보교원장 해총스님이 오시고, 7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스님이 오셔가지고 회향을 하시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저희 잡지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매달 한 꼭지씩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데, 법문 한 편씩을 주시면 저희들이 간결하게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끝부분에 굉장히 공감되고 우리가 눈여겨서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바세계가 그렇게 오타각세가
어렵고 힘든 것에 노출돼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는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영원하다는 그 생각을 착각으로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하다는 착각.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은 완성되지 못했다. 질병 전문가들은 그 감기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류의 숙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누구도 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 머무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책임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참 우리나라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적인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휴대폰에 앱까지 깔아가지고 또 손목에다가 팔찌까지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많은 위협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도록 하는 내면의 힘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을, 그 근거를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다. 긴 호흡에 장기적인 마음 자세로 헤쳐나갈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 행성을 바라보듯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러한 목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기울여야 한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지식으로 해결책을 분명 도출해 낼 것입니다. 산티데파 논사께서 이 보리 행론에, 달라이라마 법문을 불교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 이 보리 행론에 대한 법문을 참 많이 하시죠.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을 하셨더라고. 만일, 자 여러분, 만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해서 어떤 도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걱정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거기에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달라이라마는 그렇게 표현했어. 만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걱정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시죠? 전 다른 말씀보다 앞에 있는 것은 현상이지만 뒤에 그 본질적으로 문제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메모를 해놨던 곳에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잘 안 뜨던데 한동안은 나왔어서 여기도 막 서로 주고받고 언니들도 있을 거고만 여러분들도 정보통이니까요.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질병은 시간이 흐르면 진단하기는 쉬워지지만 치료하기는 어렵다.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점점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가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게 된다. 저는 어제 30년 넘게 금년에 59살 된 9수에 끄들린 것은 아닐 것이고 인도가 좋아서 네팔이 좋아서 돈 안 드리고 여행하는 방법을 지탱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지순례하는 여행사에 취직하는 것이었고 훗날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제가 회사 설립을 해주어가지고 나중에 그 돈은 갚았지만 그동안 성지순례를 많은 사부대중과 같이 댕겼던 이가 요즘 코로나로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역 구청에다가 취업계를 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대요. 직원은 부부, 남편과 아내가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30년 넘게 그곳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함께 동사섭하면서 성지순례 팀을 이끌어 갔는데 스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삶의 현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는데 나오니까 본인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은 참 30년 넘게 인도, 네팔, 티벳 다니는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으로 위로는 합니다만 어저께 심장마비로 사무실에서 그것 세무감사 나오는 거 준비한다고 밤새워서 사무실에 있다가 거기서 그냥 혼자 있다가 혼자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주변에 인연 맺은 이들은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또 위로를 해줘야 되는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팔고 중에 가까운 이와 헤어지는 것이 생로병사의 버금가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데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30대 청년의 여교수가 대학 교수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3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글을 한 꼭지씩 올렸던 것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글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글이었어요. 우리들 살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생전 예수제 국제 성센터에 인연을 맺은 불자들로서 그런 시간들을 가정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오늘을 잘 갈무리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트남 출신 탱락한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 온 것이다. 하는 이런 글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지려고 하는 본문을 미리 준비 안 해놨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꽃밥 담을 세우면서 그 청년 때 만났던가 59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고 우리들 주변에서는 늘상 이런 일들이 존재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양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잘라느틴 눔이라고 하는 그 분은 글을 한 편 남겼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집에 가서 부모 형제 처자 권속 저는 제 생애에 살아오면서 수없는 스승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25살 때 통도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뭘 하고 싶은 망상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와 있을 때 어른 스님들 허락을 받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편지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을 때 그때 76세 되신 벼강 노스님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또 저의 노스님이신 월하 노스님은 물론 동국대학교 재단 사장으로 서울에 와 계실 때이기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두 번이나 25살 먹은 그 어린 제자가 살고 있는 그 절에 오셔가지고 격려하고 다독거려주고 가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월하 노스님께서는 제가 구룡사에서 몇 년 동안 100일간 지금 여기서 7분 스님을 청한 것처럼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고려 말에 소멸된 백고자 부피를 구룡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직접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큰 스님들의 법문을 청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안식 상호강명이자 중동지신규명례로 시작되는 백발 대참회문을 몇 년 동안을 하루에 세 번씩 대중들하고 함께 염송하면서 절을 하던 그 법회를 마치고 통도사에 내려가서 며칠간 노스님 곁에 있다가 내일 동짓날이라 오늘 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동짓날 꼭두 새벽에 노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우가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막 들어왔으니까 5시쯤 됐을 때입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정우가 얘 잘 올라갔나? 얘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털컥 끊었는데 수 없는 스승이 계시지만 많은 스님들이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백호자 법회를 마치고 서울에서 통도사 내려와서 며칠 노스님 곁에 있다가 올라온 제자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는데 천년만년 법문을 하신 것보다 저에게는 더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또 벼간 노스님은 저에게 보내준 그 편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자 편지 받아보고 판교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속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벼강 답서. 그게 25살짜리에게 76세 되신 스님이 편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에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그런 그늘과 그런 자양분과 그런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나눔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늘상 법상에 오르기 부끄러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끝내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 가족들 관계나 인연이 있는 우리 모두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처럼 소중한 그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따뜻한 그 기운이 우리를 함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로 법문을 해주신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요. 복된 나날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과 이웃들을 살피면서 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